디폴트에 따른 굉장히 그 경제적 피해 시나리오 공개했는데 만약에 지금 3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증시가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 사라질 수 있다. 누가 봐도 이거는 그렇죠. 협박이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냐? 지금 미국 경제 어떤 국면으로 진단하시나요? 침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1분기 성장률이 1.1%.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오케이. 있어요.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은 최악의 저는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미국 경제가 굉장히 큰 화두인데요. JP모건 체이스라든가 IMF 그리고 무디스 같은 세계 유수의 금융기관들이 한 목소리로 미국 경제에 대한 디폴트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은 최근에 전시 상황실 가동할 정도로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는데요. 지금 코앞에 닥친 것이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2011년 오바마 행정부 다시 같은 이슈로 금융시장이 큰 불안을 겪었죠. 그래서 이번에 비슷하게 또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지 그리고 우리 주변국에 어떤 영향이 올지 앞으로 이런 문제가 반복되어 나타날지 근본적 원인과 과제에 대해서 다각도에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 경제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우선 강원대학교 경제무역학부 이현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현훈입니다. 다음은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주원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둘러싸고 관련된 이슈 크게 두 개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첫 번째는 미국 부채 규모가 지금 어떤 정도인지 그리고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히 이어서 여쭤볼 거고요. 두 번째 큰 이슈는 미국 경제 앞으로 어떻게 볼 것인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어떤 영향 그리고 대응법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미국은 31.4조 달러 규모의 부채 한도를 모두 소진한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 돈으로 4억 원이나 넘는 큰 액수였는데요. 사실 2008년도까지만 해도 10조 달러였던 부채 한도가 지금 30조를 크게 넘었습니다. 이걸 더 늘리자는 협상이 미국 국회에서 타결이 돼야 되는데요. 어쩌다가 이런 큰 빚을 지게 됐는지 이현욱 교수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막대한 그러한 정부 부채를 누적해서 증가해 온 역사는 굉장히 길죠. 네. 2차 세계대전 때 크게 한번 증가했고요. 2차 세계대전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보면 거의 4~5년 동안 한 5배 이렇게 증가했었거든요. 네. 그렇게 증가하다가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니까 정부 부채를 GDP 대비로 볼 때 한 절반 정도까지 막 줄였어요. 그러다가 잘 아시는 것처럼 80년대 로널드 이제 행정부 시절에 다시 금리를 낮추고 대신 이제 군비 지출을 막 늘리면서 다시 공공부채가 이제 급격하게 이제 늘어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약간 줄어들다가 2008년에 이제 글로벌 금융 위기가 터지면서 통화 정책 측면에서 이제 소위 QE도 했었고 동시에 이제 행정부 쪽에서는 재정 지출을 이제 크게 늘리면서 결국은 부채 규모가 이제 크게 확대했고요. 그게 이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직전까지는 GDP 대비로 한 120% 수준까지 이렇게 막 올랐었거든요. 네. 그중에서 이제 연방 정부 부채는 한 100% 정도 되고요. 네. 지방정부가 있잖아요. 그 지방정부 부채가 한 20% 정도 돼서 두 개 합해서 한 120% 정도 됐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이게 연준에서는 연준대로 이제 QE를 했고 또 이제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국채 발행을 이제 엄청나게 늘려서 2020년 한 해 동안 GDP 대비 무려 150% 수준까지 막 올려요. 그래서 그 규모가 한 24조 이상까지 이제 막 이렇게 올리게 되고요. 그게 이제 GDP 대비로는 135% 정도까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상황이 약간 좀 주춤하면서 마치 이제 연준에서도 기준금리 높이고 그리고 이제 QT를 조금씩 하는 것처럼 연준에서 조금씩 줄이려고 했었는데 그게 거의 굉장히 미흡했고요. 실제 2022년 지난해 2월에 30조를 이미
사실 초과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래서 올해 초에 31조 4천억을 이미 그때 이제 네. 초과하기 시작을 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이러한 상황이 지난 1년 동안 보면 1조 정도 더 이제 증가하긴 했는데 갑작스럽게 나타난 네. 것은 아니고 계속 누적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전쟁이 있거나 그렇죠. 아니면 이제 행정부의 어떤 경향에 따라서 뭐 군비 지출을 확 늘리거나 네. 아니면 뭐 조세 를 이제 확 줄여서 이제 그 대신 사회보장 지출을 많이 늘리거나 뭐 이럴 때 이제 더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좀 있다는 말씀이고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세금 줄이는 건 공화당 정부, 근데 지출을 늘리는 거는 민주당 정부이기 정부. 때문에 네. 어느 한쪽에 꼭 책임도 아니에요. 그렇네요. 한쪽에서 세금을 줄여서 좀 늘린 측면이 있고 민주당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네. 지출을 늘려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고 지금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기후 위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사회 양극화 때문에 네. 그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때문에 또 실제 현재 네. 그 의회가 정한 네. 그러한 정부 부채의 상한선 31조 4천억 달러를 이제 초과하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예, 이것을 그 앞으로 더 이제 소위 이제 상향 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양쪽에서 팽팽하게 지금 맞서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런 일이 여러 번 지금 존재하잖아요. 오바마 네. 정부 때도 그렇고 네. 이게 앞으로도 또 늘렸다 해도 또 나타날 것 같은데 근본적인 원인을 어떻게 짚어야 되는 거죠? 교수님께서 1차 세계대전 때부터 아마 1917년 정도인데 네. 이게 제가 알기로는 90번 정도 부채 한도를 늘렸고 네. 정확히는 89번을 늘리고 한 번을 줄였던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부채, 국가 부채라는 거는 경제 규모가 커지면 같이 늘어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기존의 한도가 어떻게 보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제약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코로나 때 많이 늘어났다는 게 문제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었던 2017년 1월 그때 네. 미국의 국가 부채가 이제 19조 9천억억. 예. 20조 원 정도 됐었는데 예. 이 양반이 퇴임할 때 이제 28조까지 늘어났거든요. 그때 엄청 늘렸던 거예요. 사실 이때 예. 늘리는 것도 가만히 보면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그러자 그냥 금방 합의를 해서 올렸던 거고요. 예. 그리고 바이든 행정부도 좀 늘렸고 그래서 31조 4천억까지 예. 늘렸는데 어떻게 보면 누구의 책임도 아니죠. 뭐 어쩔 수 없이 뭐 쓸 돈은 또 많고 예. 코로나도 있고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자동차 산업에 보조금도 주고 해야 예. 네. 뭐 이런 걸 하고 또 세수도 잘 안 들어왔겠죠.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안 좋으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걸 누구의 탓으로 돌리긴 어려운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공화당하고 민주당하고 이제 서로 네 탓이다. 그렇죠. 정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죠. 이 교수님, 그 현재 지금 이러한 그 우려 때문에 우리가 신용 부도 스왑이라고 하잖아요. CDS 프리미엄이 저는 보고 깜짝 놀랐는데 중국이 제일 높아서 지금 76BP인데 미국이 9일 기준으로 지금 72BP 넘어갔잖아요. 어쨌든 시장은 미국의 이 디폴트 우려를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라는 걸 CDS 프리미엄 상승에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실제 이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네. 뭐 우리나라 네. 많은 이제 경제 TV 채널이나 유튜브 채널에서 네. 이제 걱정을 해서 오늘 그렇죠. 우리가 논의하는 것처럼 네. 많이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우려할 만한 상황인가? 예를 들어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지금 현재 CDS 프리미엄이 지금 한 65BP 정도 예. 이 정도 되는데요. 예, 최고 전 세계적으로 네. 보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네. 945BP 예. 그리고 러시아는 454BP 네. 브라질은 347BP 예. 우크라이나 331BP 아직도 네. 안 터지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터지지 않는다는 말씀이고 다만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기준금리가 거의 이제 100% 맞아요. 정도 된다고 네. 하고 네. 그리고 또 지난 1년간 그 CPI 그 네. 상승률도 108% 네.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정도 가지고 미국이 부도를 낸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최근만 따지면 많이 얘기하는 게 2011년 비교하잖아요. 네. 오바마 행정부 때 그때 예. 연방정부가 16일 동안 문을 닫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공무원들 월급을 못 줘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됐고 그 이후에도 13년에도 네. 제가 찾아보니까 2주 동안 또 문을 닫았고요. 네. 17년에도 네. 한 달여 동안 문을 닫았어요. 네.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2021년에 네. 이제 문 닫지 않고 31.4조까지 이렇게 네. 그 상향 조정했는데 예전에 문을 닫을 때도 그게 그렇게 해가지고 미국이 뭐 부도가 나가지고 뭐 미국이 망한다든가 이러지는 않았어요. 다만 네. 주식시장이 좀 불안정성이 좀 커지고 그래서 뭐
주가가 이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미국 경제 자체가 흔들리거나 아니면 전 세계가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시하자 그런 뜻은 아니고요. 예의 주셔야 돼. 이것이 마치 그 미국 경제를 뭐 공황 상태로 가게 하거나 위기 상태로 가게 하진 않는다. 저는 이것보다는 그 코로나 상황에서 그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췄을 뿐만 아니라 그 소위 양적 완화라는 것으로 해서 그 2008년 처음 양적 완화했을 때보다 한 1년 동안 거의 4~5배 이상 큰 규모로 확 늘려버리거든요. 네. 그것을 지금 거의 안 줄였어요. 그게 8.9조 달러까지 올렸는데 지금 줄인 상태가 한 8.2조 달러까지 줄였다가 지금 한 8.5조 정도 다시 올라갔어요. 지난 실리콘밸리 뱅크나 뭐 시그네처 뱅크 파산하면서 긴급 유동성 제공하고 이러면서 그게 안 줄어 들어가지고 얘가 도리어 저는 꺼질까 봐 지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다시 말해서 그건 나중에 우리 더 논의를 할 사항이긴 한데 더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있어야 되는데 오케이. 이 문제 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 지금 자료에 보면은 지금 세계기관 하나는 미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뭐 디폴트에 따른 굉장히 그 경제적 피해 시나리오를 공개했는데 만약에 지금 3개월 이상 장기화하면 증시가 뭐 45% 폭락하고 일자리는 최대 830만 개 사라질 수 있다. 라고 지금 추산한 공개 자료도 있고요. 무디스는 지금 디폴트가 나면은 700만 개 일자리가 사라지고 실업률이 8% 이상 상승할 것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도 한 20% 가까이 하락할 거로 뭐 어쨌든 이런 불확실성 리스크에 대해 계속 경고하는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기 현대경제연구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한국 경제가 워낙 대외로 출도가 높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잖아요. 그러니까 뭐 협박이죠. 디폴트하지 안 하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된다. 누가 봐도 이거는 언론 플레이죠. 그렇죠. 그리고 무디스는 뭐 좀 그런 데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는데 무디스도 이제 경고를 좀 했겠죠. 그러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많이 취약하니까 좀 그 공화당하고 백악관하고 좀 잘해서 이런 좀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하라는 이제 뭐 그런 메시지일 뿐이고 사실 미국 국채가 디폴트가 난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이게 모든 나라하고 엮여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도 한 1조 달러 넘게 가지고 있고 중국도 8천억 정도,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한 1천억. 그렇죠. 뭐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미국 국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디폴트 된다? 그거는 뭐 지구의 종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도 원하지도 않고 공화당도 원하지 않고 백악관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걱정은 그렇게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뭐 2011년에 이럴 때처럼 이제 공화당이 살짝 백악관을 압박하기에 한 뭐 며칠 정도 공무원 월급을 못 주는 그런 상황은 만들 수 있는데 그것도 이제 최악의 상황일 텐데 그런 상황이 아마 가장 최악일 거고 결국은 아마 부채 한도를 좀 뭐 올려주는 그런 쪽에서 끝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회비가 잘 안 된다고 하며 지금 바이든 정부는 뭐 수정헌법 14조를 통해서 의회 승인 없이 새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주실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건 한 번도 그 발동이 된 적이 그러니까요. 없었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처음 듣는, 이거,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발동하면 이제 공화당하고 백악관은 갈라서는 거죠. 이건 극단으로 치닫기 때문에 백악관도 그렇게 원하지는 않을 거고.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것도 언론 플레이 같은 느낌,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이어서 좀 조금 근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사실 앞에서 언급하셨지만 그동안 미국이라는 이 경제가 가는 이유는 그리고 기축통화 달러가 이렇게 계속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이렇게 부채를 발행하면 주로 일본이나 그리고 중국 같은 이 나라들에서 채권국으로서 그 국채를 사줬단 말이죠. 계속 그동안 이렇게 경제가 돌아왔는데 이제는 중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많은 나라에서 이번에 미국 은행 파산 사례도 있고 또 계속 이렇게 또 지출을 감행하다 보니까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계속 줄여왔거든요. 2016년대 이후로 계속 지금 줄여와서 한 8,900억 달러 정도 지금 갖고 있는데 오히려 금이라든가 다른 대체 자산을 지금 확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쨌든 다른 나라들은 두 손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런 이제는 미국이 자국 통화 정책을 우선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어떤 경제 상황을 결국 크게 신경 안 쓰는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 나라들은 이제는 자국 통화 결제라든가 이런 면에서 지금 많이
더 확대하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의 이런 개혁이 어떤 면으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이걸 조금 깊게 좀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우선 어떻게 보세요? 이것은 미국의 기축통화라고 하는 원제가 있어요. 그렇죠. 미국이 달러를 기축통화로 전 세계에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급하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공짜로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건을 받고 그 대신 그걸 준 거예요. 그러한 과정에서 그 달러를 벌어들인 외국, 특히 뭐 중국이라든가 네. 한국이라든가 동아시아 플러스 그렇죠. 이제 유럽에 있는 국가들까지 다 어떻게 하냐면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가서 네. 미국의 국채를 사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미국의 그 기축통화인 달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은 어쩔 수 없이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해 낼 수가 낼 수밖에 없다는 네. 거고 그러한 과정에서 결국은 무역 파트너들은 그 벌어들인 그 달러를 가지고 이제는 다시 또 미국으로 돌아와서 국채를 네. 사는 이러한 과정에서 이제 소위 그 네. 미국의 부채가 누적되는 상황인데 물론 그것만 이유는 아니죠. 미국의 경우에는 소위 저축과 소비를 비교해보면 네. 당연히 소비가 저축보다 많고요. 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외국에 있는 그러한 국가나 네. 정부나 아니면 투자 금융기관들이 미국의 국채를 사는 이유는 네. 상대적으로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높잖아요. 네. 뭐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안전하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이유가 다 이제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또 다시 또 돌아가 보면 미국 달러가 기축통화가 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고 네. 그래서 이게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이지 네. 이거를 미국이 그냥 단순하게 잘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을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단순하게 뭐 중국을 타겟으로 해서 관세를 높여가지고 무역적자, 경상수지 적자를 줄이겠다 해서 줄여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 미국 달러가 세계로 공급되는 것이 줄어들고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그 달러가 전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할 수 있는 역할이 또 줄어들 수밖에 네.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네. 무한정 많이 공급할 수가 없어요. 또 무한정 많이 공급하면 또 미국 달러의 가치가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적정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이것이 네.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예술. 그렇죠. 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달러와의 이제 향후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사실 기축통화의 조건은 뭘까? 네. 그 뒤에 받치고 있는 힘이거든요. 경제 규모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네. 뭐 전 세계에서 차지하는 교역 비중일 수도 그렇죠.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 즉 경제 발전 정도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제 규모나 어떤 교역 비중을 보면 중국 위안화도 가능성은 있지만, 네. 사실 뒤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 오히려 더 중요한 것들은 사실 중국 위안화가 따라가긴 좀 어려운 네. 그 중국 경제가 백업을 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최근에 이제 중남미 일부 국가, 뭐 아시아 쪽의 일부 국가들이 위안화 결제 비중이 늘린다고 하지만 네. 그게 한계는 있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위안화 말고 또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기축 통화의 어떤 대상, 엔화, 유로화. 그렇죠. 엔화는 사실 네. 일본 국민들이 다 사요. 네. 일본 그 채무 국채 비중이 상당히 높은데 네. 일본 금융기관들이 거의 대부분 90% 이상 사는데. 금융기관은 또 일본 국민들에게 팔고. 그러니까 엔화는 그냥 그 안에서 돈은 네. 경화라 그래서 이제 하드 커런시라서 국제 통화로 통용은 되는데 오케이. 사실 달러처럼 그렇게는 안 되고 네. 또 유로화도 상황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유로 지역에서는 일정 부분 지위는 있지만 그래서 달러를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결제 수단 지금 통화 중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그럴 거고 네. 그럼 금 또는 뭐 가상화폐 아닌 것 같거든요. 네. 예, 제가 보기에도 네. 금은 또 너무 한정이 돼 있고 네. 또 그래서 달러화의 지위는 저는 상당 기간 미국 경제가 뭐 100년, 200년 후에 몰락하지 않는 이상 네. 예, 그때까지는 지속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우리가 보통 화폐 하면 네. 국내에서 쓰는 화폐가 있고 이제 국제적으로 쓰는 화폐가 있고 그렇죠. 국제적으로 이제 달러가 많이 통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기축통화라고 네. 리저브 커런시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화폐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3대의 기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거래의 중개 그렇죠. 기능이잖아요. 네. 거래의 중개 기능은 어쩌면 중국 위안화도 쉽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네. 그 다음에 문제가 있어요. 네. 이걸 그럼 가치의 저장수단이 딱 돼버리면 네. 얘를 내가 달러로 아니면 중국 위안화로 내가 보관하고 있고 싶어 해요. 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미래에 내가 이걸 갖고 있어도 가치가 그만큼 보장된다고 확신이 쓸 때,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근데 위안화를 계속 갖고 있다가 그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못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그날의 국력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렇죠. 받쳐줘야 되고, 더군다나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달리 경상수지 적자를 계속 내고 싶은 생각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과 달리 중국은 위안화를 전 세계에 공급할 만한 그러한 인센티브도 없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좀 어렵다는 말씀이고, 더군 그러니까 또 다시 또 세 번째로 이제 회계 단위로서의 그러한 역할도 못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세 가지 기능을 중국 위안화는 좀 하는 데서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다만 우리가 디지털 혁명이 이제 계속 되면서 소위 얘기하는 이제 중앙은행들이 발행하는 어떤 이제 디지털 커런시 예. 이것이 나타나게 되면 점진적으로 그 중국의 위안화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는 이 디지털 커런시가 네. 미국 달러의 어떤 위상을 일부 잠식할 수는 있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 제 보기엔 지금 미국도 이제는 공급망을 미중 갈등 때문에 공급망 안전 차원에서 미국에 이제 와서 다 제조해라. 그러면 달러의 공급 역할이 또 줄어들 수밖에 없고, 지금 미국이 이제 제조 국가로 다시 가겠다라는 건데, 그럼 지금 가는 방향과 달러의 또 기축 통화 역할 어떻게 보면 약화되는 쪽으로 지금 또 정책이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네. 그게 이제 하나의 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네. 네. 어떤 기축 통화의 네. 어떤 딜레마이긴 네. 해요. 네. 무작정 그 경상수지 적자를 키울 수도 없고, 그렇죠. 또 줄일 수도 없고, 네. 뭐 이런 상황인데요.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양국 간에 뭐 중국과 예를 들어서 러시아, 중국과 네. 브라질 네. 뭐 이런 얘기 많이 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의 어떤 양자 간의 통화를 예. 서로 예. 그 무역 결제에 사용한다는 것도 예. 저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예. 예. 원시 수렵 사회를 생각하면 그때 화폐가 없었고 물물 교환을 그렇죠. 했단 말이죠. 예. 물물 교환을 하다가 화폐가 나온 이유는 뭐냐면 예. 물물 교환할 때는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니드가 똑같아야 돼요. 가치가 똑같아야 그렇죠. 돼요. 현대에 와서는 적어도 뭐 종류는 똑같지 않아도 가치는 똑같아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계속 흑자를 내고 브라질은 계속 흑자를 적자를 내고 있어요. 네. 어떻게 양자 간의 그 무역이 서로 자국간 통화로 맞아요. 될 수가 있냐는 거죠. 네, 네. 그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만약 맞아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맞아요. 중국이 모든 나라와 무역 균형을 다 이루어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래서 예전부터 네. 사실 브레튼 우즈 체제가 출범하기 전에 네. 아, 뭐 미국 달러 이런 중심의 그러한 어떤 그 국제 통화 제도 대신에 네. 그 존 메이너드 케인스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IMF가 독립적인 통화를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전 세계 무역 결제를 같이 하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중국 SDR 미국이 뭐 이런 게 그렇죠. 나오죠. 미국이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반대하고 예. 이제 달러가 그 금과 태환할 수 있는 그런 그렇죠. 가치 보장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예. 전 세계 이제 기축 통화를 하기로 했었고 맞아요. 그러다 이제 1971년에 이제 그 금과의 태환을 예. 이제 보장하는 것을 이제 중단시켜 버렸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제 계속 현재까지 이렇게 왔는데 맞아요. 거의 어쩌면 네. 그 달러 본위 체제가 거의 한계에 온 것이 아닌가. 그렇죠. 일단 미국 자체가 단국으로서의 전 세계 패권을 그냥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시대도 좀 지나가고 네. 있는 것 같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설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좀 전에 말씀 네. 잠깐 드린 네. 것처럼 어떤 디지털 커런시가 이제 등장하면서 전 세계가 네. 디지털 커런시를 공동으로 만들 수도 있죠. 그렇죠. 어쩌면 그게 제일 아이디어한 거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굳이 지폐를 찍어내지 않아도 네. 뭐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합의만 한다면 그렇죠.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네. 뭐 그런 식으로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지금 당장은 뭐 미국이 양보하지는 않겠죠.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침체냐? 침체라고 진다 하면 금리 상승 멈출 거고 결국은 또 다시 뭐 언제든지 다시 또 금리나 부양으로 갈 것 같은데. 지금 미국 경제 어떤 국면으로 진단하시나요, 주 실장님? 침체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1분기 성장률이 1.1% 네. 나왔거든요. 네. 이거는 뭐 시장에서 예측했던 게 1.5 정도 되는 네. 그거보다 미치지만 일단 네. 플러스가 나왔기 때문에 침체는 오케이. 아닌데 네. 시그널들이 좀 부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뉴욕 연준에서 미국이 앞으로 1년 후에 침체 빠질 확률을 한 70% 정도 가까이 보고 있고 네. 갑자기 늘었거든요, 최근에. 그리고 이제 JP모건이나 뭐 이런 데 그 IB들 한 20, 30개 정도 미국의 분기별 성장률을 예측한 거를 이제 평균치를 내보면 1분기는 이제 실적치가 1.1% 나왔는데 2분기하고 3분기에 마이너스로 예측을 하더라고요. 2분기에 마이너스 3분기. 0.6, 예. 3분기에 마이너스 0.3. 그러니까 우리가 리세션의 정의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맞아요. 나오는 리세션인데 예.
근데 요 정도만 돼도 괜찮아요. 사실 4분기에는 플러스 1.0%로 다시 반등한다고 하니까. 아. 그러니까 대체적인 시각은 네. 미국이 이제 그동안 금리도 너무 높았고 또 1분기 GDP를 이렇게 뜯어보면은요. 소비나 순수출, 정부 지출 쪽은 괜찮았는데 네. 민간 투자가 엄청나게 마이너스가 나왔어요. 민간 이게, 투자 마이너스. 이게 금리가 워낙 높다 보니까 맞아요. 사실 저달 부담이 있죠. 그 예. 금리보다 높은 수익률을 내야 되잖아요. 맞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어렵거든요. 예. 예. 그래서 고금리 때문에 투자가 좀 죽어가는 문제로 미국이 2분기, 3분기에는 좀 고생을 할 텐데 뭐 그거 좀 지나면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 그 청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네. 기업이 반응한 거는 명목금리가 아니고 실질금리거든요. 예.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빼주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지금 실질금리는 사실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예. 예. 물가상승이 워낙 맞아, 높기 때문에 워낙 높아서 예.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4분기에는 좀 들어줄 수 있지 않나 그런 이제 기대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긍정적인 관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이러고 좀 부정적인 분들은 앞으로 2년 동안 마이너스가 지속이 될 거다. 네. 예. 같은 이유인데 예, 이제 그런 두 가지로 좀 갈리고 있는데 네.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앞쪽이 아닐까 조금 이걸 마일드 리세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네. 살짝 좀 예, 침체됐다가 예. 올라가는 네. 그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주 실장님 방금 그 마이너 리세션으로 진단하는데 우리 교수 이 교수님은 어떻게 진단하시나요? 드디어 여기서 우리 네. 주 박사님하고 저의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좋네요. 저는 좀 심각하게 보고 오케이. 있어요. 예. 미국이 네. 그 코로나 상황에서 금리를 0% 수준까지 낮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1년 정도 지나니까 CPI, 그 소위 소비자 물가가 네. 상승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21년 말까지 제롬 파월 그 연준 의장은 이게 트랜지토리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최악의 저는 연준 의장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러더니 네. 이제 자기 그 연준 의장 재임된 다음부터 이제 얘를 올리기 시작하는데 네. 22년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맞아요. 그때 0.25%잖아요 네. 상단이 그러다가 지금 이제 5.25까지 지금 막 계속 이제 올렸는데 네. 뭐 단기간에 굉장히 빨리 올렸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이거 엄청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왜 이거 그 노동시장이 이렇게 견고하지? 왜 아직도 맞아요. 경기가 왜 아직도 예. 이게 실업률 보고 왜 하잖아요. 이게 불황으로 예. 안 가지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어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경제학에서는 통화정책의 어떤 변화가 네. 어떤 경제에 영향을 준다고 할 때 기준금리를 보지 않아요. 오케이. 뭘 보냐면 통화량을 봐요. 예. 통화량이 어떻게 변화하느냐. 그렇죠. 그래서 걔가 물가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고용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실질 GDP 성장률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이렇게 보거든요. 네. 그런데 네. M2가 거의 안 줄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연준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에 QT라고 하는 걸 하면서 네. 그 한 5조 정도 있었던 그 연준의 자산을 네. 8.9조까지 1년 만에 올리거든요. 네. 2008년도에 QE 한 것보다 한 4배 정도 광폭으로 이제 유동성을 푼 거예요. 맞습니다. 아, 이렇게 푸니까, 그래도 풀어도 이게 소위 화폐 유동 속도가 상당히 떨어지면 총통화에 영향 안 주지 않느냐. 초기에는 그럴 수 있었는데, 네. 이게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그 돈 막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래서 M2가 얼마나 증가했는가 하면, 코로나 이전에는 M2가 15.4조 달러였는데, 네. 이게 코로나 상황 이후에 네. 이게 얼마까지 올라갔는가 하면 최대가 21.7조까지 무려 41% 상승한 거예요. 거의 양적 완화 상승한 거랑 비슷하게 그렇죠. 막 그 이상 어쩌면 그거 비슷하게 막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려 41%가 올라간 거예요. 무려 2, 3년 만에. 그러니까 거의 안 줄었다는 거예요. 제 그렇죠. 말씀은 그렇죠. 통화량이 안 줄었는데 어떻게 이게 물가가 잡히고 어떻게 경기가 위축이 되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걸 아직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QT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QT를 거의 안 했어요. 오케이. 5월부터 한다고 해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안 해서 만기 돌아오는 거 재연장만 좀 안 하는 정도 그것도 최근에 다시 또 늘려버리고 이렇게 해서 거의 안 했다. 그래서 네. 이걸 본격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많이 그 뭐 그 얘기하잖아요. 뭐 연준 뭐 지금 페드 와치부터 세워가지고 뭐 어떻게 할 것이다. 또 우리 여러 가지 뭐 코멘트를 하는 그러한 소위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 이해 당사자예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이 다 시장 참가자예요.
아까 장막 여기 JP 모간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이야 당연히 뭐 연준이 그 빨리 그 피봇 해야 되죠. 오케이. 계속 그래서 통합 팽창 해줘야 되죠. 그래 자기 자산 가치 다 높아질 겁니까? 높아질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누가 이득이에요? 결국 그 사람들이 이득이고 계속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 물가는 물가도 계속 상승이 되고 그렇게 해서 사회 안건 더 심화돼요. 왜냐면 그거 투자해가지고 누가 이득? 부자들이 또 더 부자 되거든요. 자산을 가진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사회안건 더 심화되는데 이렇게 계속 방치하고 둘 수 있을 거냐. 이거는 사실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비슷해요. 우리나라까지. 그래도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일부에서 얘기하는 우리나라 전문가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아 이거 뭐 금방 뭐 6월 7월부터 뭐 이게 금리를 다시 또 낮출 거야. 아 이분들이 정말 경제 기본이 오케이. 통화량을 봐야 되는데 어떻게 기준금리를 보고 얘기해. 그리고 또 기준금리가는 뭐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뭐 차이가 어떻게 난다 이렇게 하는데 그거는 정책금리잖아요. 시장금리를 봐야죠. 시장금리를 보면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서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하고 미국의 국채 수익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되죠. 네. 그렇게 하면 사실은 별 차이도 없어요. 네. 그렇게 비교하면서 돈이 빠져나갈 거냐 이렇게 따져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뭐 정책금리 가지고 얘기하거나 통화량을 보지도 않고 얘기하거나 그래서 뭐 미국에서 뭐 일부에서 뭐 피봇이 뭐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된 그걸 따라가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주 실장님, 근데 지금 어쨌든 CPI는 떨어졌죠, 많이. 네. 네 어떻게 보세요? 예. 네. 이 교수님 그 네. 말씀하셨던 거 같은 맥락인데 CPI 떨어진 거는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잘해서 그런 게 아니고. 네. 먼저 제가 경제가 떨어졌고. 안 좋았어요? 아니 경제가 많이 떨어졌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은행이 금리에서 CPI가 떨어진 건 아니고. 네. 수입물가가 마이너스가 나오고 있거든요. 당연히 CPI는 떨어지겠죠. 생산물가 어쩌서 그래서. 네. 지금 작년에 미국이 연간으로 8% 정도 2022년 올해 한 4.5%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 이제 2.3% 물가 상승률은 물가 수준이나 지수가 아니고 상승률은 연준 목표치로 가게 돼 있어요. 네, 네. 어차피 여기서 네. 유가가 200달러, 300달러 뛰지 않는 이상 가게 돼 있습니다. 상승률이기 때문에 당연하죠. 그렇죠. 예. 전년 대비 상승률. 그래서 연준은 그때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예. 그래서 뭐 내년 올해는 뭐 금리나 없다. 예. 아마 이제 6월달에 한 번 더 있죠. FMC가 거기서 올릴지 안 올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그 정도가 꼭대기고 계속 끌고 가겠죠. 끌고 가서 미국도 이제 물가 상승률은 떨어질 거고 네. 우리나라도 지금 3%대가 나왔으니까 아, 하반기에는 2%대는 나올 것 같아요. 뭐 하반기 어느 달인가는 네. 그러면 뭐 거의 연준이나 우리나라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 목표치가 2.0이니까 그렇게 가고 있죠. 예. 근데 다만 연준은 파월이 워낙 좀 똥꼬집이라서 네. 예. 그냥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올해 안에는 없다. 금리나. 그게 이제 핵심인 것 같고. 이상용 총재도 네. 그런 비스무리한 말은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그렇게 독립적이지도 못하고 여론에 좀 민감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개인적인 의견인데 한 4분기쯤 네. 금리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좀 동결하더라도 이나 비슷한 그런 시그널을 주거나 그러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입니다. 네. 그 이 교수님 롤리대로 우리 계속 가보면 자, 그 한국은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뭐 이게 중장기로 뭐 내년, 후년 이렇게 우리가 좀 크게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희일비 하지 말고 한국 굉장히 근본적인 좀 도움이 되도록 우리가 정책 제안을 드린다면 미국발 영향을 주시하면서 우리가 한국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해야죠? 뭐 대비해서 문제를 네. 해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죠. 쉽지 않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제가 하나 보고서를 정책 보고서를 만들어서 여러 곳에 보내드렸는데 네. 제목이 절대 위기의 한국 경제예요. 경제 어떤 침체, 경기 사이클 측면에서 이게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네. 저는 그런 생각을 정말 하고요. 우리나라가 그 60년대 이후에 초고도 성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10% 이상, 소위 두 자릿수 성장을 계속했어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80년대 지나고 90년대 오면서부터 이제 한 자릿수로 줄어들고요. 그러다가 다시 또 이제 2000년대 오면서 이게 5% 수준으로 떨어지다가 최근에는 이제 3%, 4%였다가 이제 2% 수준으로 계속 떨어졌어요. 거의 그 리니어하게 선형으로 줄어들거든요. 네. 왜 줄어들었냐 하면 이거는 왜 초고도 성장을 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인적 자원이 굉장히 양질의 인적 자원이 무제한 공급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젊은 인구가 농촌에서 거주하고 있었는데 이미 교육 수준도 굉장히 높았고
이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오면서 산업화 일꾼이 되고 그렇게 하면서 초고도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점점 소위 얘기하는 노동 가능 인구, 보통 우리 15세 이상 64세까지 네. 얘기하는데 그 노동 가능 인구가 자꾸 성장하다가 줄어들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지난해 0.78명이고요. 25만 명밖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네. 20년 전에는 50만 명 태어났어요. 그래서 50년 전에는 무려 100만 명이 태어났어요. 이게 50년 만에 4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누구도 책임지지 않아요. 이 근본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 정말 심각하다 네. 하는 게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네. 그동안 고도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소위 얘기하는 수출 주도형 산업화였어요. 그렇죠. 근데 수출 주도형 산업화가 계속 유효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동안 가트 출범하고 WTO 출범하고 미국 주도의 전 세계의 하나의 그 신자유주의에서 자유무역을 할 수 있었고요. 거기에서 우리나라는 또 중국과의 FTA도 맺으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면서 초고도 성장을 나름대로 했는데 이제는 무역 환경이 정반대로 바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계속 무역으로부터 무슨 일자리를 창출하고 외화를 벌어들여서 어떻게 새로운 자원을 사오고 기술을 들여오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세 번째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네. 이미 지금 그 GDP 대비 100% 넘다고 했는데 전세자금까지 포함을 하면 그렇죠. GDP 대비 한 150% 정도 된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저는 네. 여기에다 플러스해서 네. 영세 상공인들 그렇죠. 마치 뭐 그 식당 하는 분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편의점 하는 분들의 그 어떤 대출까지 포함하면 그것도 다 가계대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거의 200% 되는데 이건 단연코 전 세계 1위인데 이게 곧 터질 것 같다. 우리나라 금리를 조금씩 높이고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뭐 연체율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그 소위 얘기하는 제2금융권에서 자꾸 이렇게 맞아요. 나타나고 있는데 맞아요. 이게 하나의 어떤 촉매제가 돼가지고 터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하고 뿐만 아니라 네. 미국에서 이 금리를 계속 올리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신흥국에서 문제가 터졌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80년대 초에 그렇게 폴 볼커 그 연준 의장이 금리를 그렇게 막 두 배를 올렸잖아요. 10% 20% 네. 올리니까 네. 그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이 다 외채위기로 다 넘어졌죠. 네. 94년, 95년 이때에 다시 또 그 미국 연준이 또 금리를 올리니까 멕시코부터 터지기 시작해서 97년도에 우리 동아시아 맞습니다. 다 터졌잖아요. 네. 네. 이번에 다시 금리를 올리면 예전처럼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냐고요. 제가 볼 때는 너무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어쩌면 이렇게 태평한지.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현훈 강원대학교 교수님 그리고 현대경제연구원 주원 실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제가 감상을 말씀드리면 파도는 바람이 일으키는 건데 사람들이 보통 파도만 보고 바람을 읽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한 이 시간에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거는 큰 시대적 바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파도보다도 그 뒤에 있는 시대적 바람을 읽는 노력이 우리 정부와 그리고 기업, 우리 투자자들 모두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금융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으시죠? 그런데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글로벌 IB 트레이더의 눈으로 본 더 넓은 금융의 세계, 그들의 투자의 기술, 정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